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49평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보통 30평대에서는 다루기 어렵고 40평, 50평, 60평대에서 다루기 위한 영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30평대까지는 보통 방 3개, 거실, 주방이 구성이 되고요. 40평대부터는 약간 구조가 조금씩 별도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생기는데 이게 구축 아파트, 20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이 별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서재라던가 뭐 가족실이라던가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총 49평의 확장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넓은 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공간처럼 기존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가족실이라는 형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크게 식물 정원과 서재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에 그걸 한번 포인트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이제 큰 평형에서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는 공간 또 별도의 책을 보는 공간 등 뭐 독서, 음악 듣는 공간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고객님들이 독서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별도의 집 내부에 조금 아늑한 독서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서실의 또 컨셉이 뭐냐면 약간은 좀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서부터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공간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진 50평대, 40평대들 중에 좀 구조가 특이한 게 현관문을 딱 들어오면은 현관문 앞쪽이 이렇게 발코니로 박혀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도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발코니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서 실내 공간을 만든 거예요. 실내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이쪽에 창을 넣어주게 됐는데 이 창을 새로 교체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도 창이 있고 측면에도 창이 있는데 꼭 이 창이 열려야 하는가? 그럼 창이 열리지 않아도 되니까 실제로 여기는 고정창으로 해야겠다. 지금 너무 깨끗해서 잘 모르겠지만 실은 여기에 이렇게 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손이 있는데 고정창을 해서 이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이 집을 딱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정원을 하나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플랜테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큰 식물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먼저 좀 이어서 설명드리면 서재이긴 한데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좀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성인 남자가 충분히 앉고도 남을 정도의 넓은 벤치로 기획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고객님들이 이 정도는 얼마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보면은 한 70cm 정도 70cm 정도 공간이면 이렇게 책 하나 놓고 앉아서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보거나 태블릿을 보거나 뭐 노트북 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 공간에선 저희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전원주택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서재를 만드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바닥도 구정 원목 러스틱 오크 제품으로 광폭으로 쫙쫙 깔아서 바닥에 이제 원목 느낌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지금 바로 옆에는 약간 이제 청고벽돌이라고 해서 약간 고풍스러운 벽돌을 이제 하나 이렇게 붙였죠. 실제로는 이 벽이 철거되지 않는 이제 기둥 벽체라서 원래는 좀 약간 보기 안 좋게 있을 수 있었던 거를 도리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포인트로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벽돌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원목 느낌과 벽돌 느낌이 보이고 뒤에 자연이 보이다 보니까 실제 공사 중에 고객님께서 이 뷰를 이제 아는 지인한테 사진 촬영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인분께서 아니 전원주택으로 언제 이사 간 거냐 라고 하셨다는데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런 별도의 공간이지만 별도의 공간을 조금 특별하게 꾸밈으로 인해서 어떤 실제 사용자들이 좀 더 유익하고 뭔가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연결해서 실제로 이제 이쪽에는요 나중에 크게 테이블이 들어가는데 그 테이블도 우드 슬랩 큰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롯이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서재의 컨셉으로 이 공간을 꾸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측면에 있는 이 파티션 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유리로 가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저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약간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답답하진 않으면서 그래도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한 그러면서도 분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면 옆면에 유리로 벽체를 막아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도의 서재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가는 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안쪽에도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 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별도의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파티션 벽을 쳤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식물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요. 넘어가시면서 한 가지 그냥 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은 이 발코니 공간에도 타일을 포세린 타일을 많이 활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게 크게 600에 600짜리 타일을 쓰는데요. 보통은 한 300짜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600짜리 타일을 써보니까 이게 발코니가 좀 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장감이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예산이 된다면 발코니 쪽도 크게 크게 타일을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공간은 실은 되게 재밌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디 이제 미술관을 다녀왔었는데 그 미술관의 어떤 컨셉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전체 다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전체 이게 천정부터 바닥까지 다 디자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공간을 어디 담아볼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이 공간이 하나 있어서 이 공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노란색을 배경으로 해서 식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식물들이 막 큰 식물들이 설치가 되고 했을 때 현관문을 딱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정면에 노란색의 배경에 이렇게 딱 식물이 큰 식물들이 있었을 때는 와 저기 어떤 정원이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연출하는데 좀 해프닝이 있었던 거는 지금 이 노란색 이 페인트를 칠하는 데 있어서 이 색깔을 정하는데 실은 타일에서부터 연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노란색 타일이 많진 않아요, 시중에. 근데 저희가 노란색 타일을 이번에 구해가지고 이 노란색 타일과 최대한 흡사한 페인트 칠을 해서 최대한 이질감 없는 공간으로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요즘은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 매질하고 아주 줄눈도 저희가 노란색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공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의 공간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서비스 공간이긴 하지만 고객님한테는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재와 식물 정원 공간에 대해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